안녕하세요. 8강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 기사 CN 선반 7번 도면입니다. 자, 공개 도면 7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소를 보면요. 자, 도시되고 GC 없는 못따기 C1이고요. 1번 못따기 0.2, 0.3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공개 도면 자, 7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들어가겠죠? 퍼센트.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번호 5-0007. 자, 일단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갑니다. G28, U 0점, W 0점. 자, 그 다음 공구 선택 T0100. 자, 그 다음 G50, S1500. 자, 그 다음 절삭 속도 일정 제어 G96, S150. 자, 그 다음 정회전. 자, 다음 G00. 자, S1500.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G00 X54점인데, 죄송합니다. X54점. 자, 그 다음 Z5점, 자, T0101, 자, M08. 자, 됐죠? 자, 오늘은 G94로 한번, 자, 단면을 두번 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G94, 자, X-2점, 자, Z1점, 자, 그 다음 F 0.25. 자, 이렇게 단면 한번 치고요. 자, 그 다음에 Z 0.2. 자, 이렇게. 그러면 두 번. 자, G94 단면 사이클을 이용해서 한 번, 두번 쳤습니다. 자, 그 다음 G00에서. 자, 이제 G70 황작 사이클을 위해서 시작점을 잡아주겠습니다. 54점, Z 2점. 자, 그 다음 G71 사이클. 자, U 1.5, 절임량 1.5, 후퇴, 자, 0.5, 또는 1점도 된다 그랬죠? 자, G71, 자, 시작, 끝, 가공 여유량 0.4, 그 다음에 단면은 0.2, 자, F 0.25, 됐죠? 자, 그 다음에 전개번호 N10,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요 테이프 구간, 자, 요 구간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인선을 보정 G42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G00, 자, 일단 단면을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Z0일 때, 자, 여기에 못따기 2라고 보고요. 자, 그럼 16에 2이니까 X가 14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01, Z 0점. 자, 그 다음에 X 16점에. 자, 그 다음에 Z 2점.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나사부에 못따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Z로 쭉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Z 20점. 자, 이게. 자, Z 20까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X인데. 자, 우리 일반 못대기 0.2 정도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26에, 자,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못따기 여유 0.4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X가 25.6이 됩니다. 그쵸? 25.6으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자, X 26점에 W-0.2. 자, 그러면 0.2C를 줬고요. 자, 그 다음 직선으로 다시 Z-29점, Z-29점. 자, 그 다음에 다시 X로 올라오는데 요 30, 요 구간도 못따기 0.2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9.6. 그렇죠? 다시 X30점, W-0.2 됐습니다. 자, 그럼 C 한번 주고요. 다시 이제 Z로 쭉 들어오는데 여기에 51이라는 값이 있네요. 자, 그러면 Z-51점. 자, 됐죠? 자, 그럼 Z-51점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로 올라가서 테이퍼 절삭 해야 되는데 요 값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요 테이퍼의 시작 위치. 자, 요거는 자, 여기 높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높이. 자, 각도는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밑변도 주어져 있죠? 자, 이제 공식은 저희가 요 높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그쵸? 탄젠트 곱하기 밑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탐이라 그랬죠? 노탐이. 자, 요거 일단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 노탐이. 자,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높이값 구해 보죠. 자, 탄젠트. 자, 일단 16 하고 상가감수. 자, 탄젠트. 자, 0.286 이렇게 나왔죠? 자, 곱하기. 자, 9.3입니다. 9.3 밑변이. 자, 그러면 2.667.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한번 해보죠. 자, 그럼 2.67이네요. 2.67. 자, 반올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두째 자리 2.67.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 있죠? 자, 요 높이가 얼마죠? 2.67이죠. 그쵸? 2.67. 자, 그러면 여기도 밑에도 여기도 2.67이 되겠죠? 그럼 어디서 빼는 거죠? 그렇죠. 40에서 2.67을 두번 빼면 됩니다. 자, 그럼 40 빼기 2.67. 다시 한번 2.67. 자, 마이너스 2.67. 자, 34.66. 그쵸? 34.66이네요. 34.66. 자, 그럼 요 앞부분이, 자, 치수가 34.66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X가 34.66. 자, 이렇게 X로 일단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X로. 자, 올라가고요. 자, X 34.66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테이프 절삭. 자, 그래서 X40점에 자, 여기에 구간값이 있으니까 W-9.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테이프 절삭이 됐고요. 자, 다시 직선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계산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건 일단 보면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1이 아니고 4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치수가 41로 변경해서 자, 그러면 일단 구간 요 사이 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자, 88 빼기 자, 28 빼기 자, 그 다음 9.3 빼기 41. 자, 그럼 9.7이네요. 그쵸? 9.7. 자, 요 구간은 9.7. 자, 그럼 프로그램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51로 계산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를 그러면 41로 바꿔서.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9.7로 보면, 자, 여기서, 자, R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7이죠? 자, 그러면, 자, W-6.7.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그러면 G02죠? G02 해서, 자, X가 R3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6.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3. R3.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R 이렇게 가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G01 해서
자, 49 구간에 올라갈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면치 0.2 정도 준다 그러면, 자, x가 48.6. 자, 그 다음에 x 49점에 w 0.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w 1점에서 더 한번 밀어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됐습니다. 약간 여기 치수가 51이 아니고 41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20, 자, G00, 아, 이제 X51점, 자, X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 G00 해가지고, 일단 인선을 보정 취소 먼저 하고요. 자, G00, 자, X 150점, Z 150점, Z 150점. 자, 그 다음에 절삭 묶어주고 엔터. 자, 그 다음 보정 취소 T0100.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황삭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M00.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T0300. 자, 그 다음에 G50. 자, S. 자, 1800 정삭입니다. 자, 그 다음 G96, S180. 자, M03. 자, 그 다음 G00. 자, 이렇게 하고요. 단면을 한번 쳐야 되겠죠. 단면. 자, 16을 기준으로 X가 20점. 자, 그 다음에 Z5점, T0303, M08. 자, 절삭력 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0에서 G01에서 X-2점, F0.15. 자, 이렇게 단면 한번 치고요. G00, 황사기 시작점, X54점에 Z2점. 됐죠? 자, 그 다음. 자, G70. 아, 이제 정사기 시작점이었죠? 정사기 시작점. 자, P10, Q20. 자, F0.15.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선을 보정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G42. 자, 그 다음에 G00.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인선을 보정 취소. G40, G00. 자, X150점, Z150점. 자, 그 다음에 T0300. 자, 보정 취소. 자, M00. 자, 여기 또는 M01 쓰셔도 되는데, M00 하면 이제 숨 돌릴 틈이 있습니다. 한번 딱 스톱하고. 물론 이제 M01에서 선택적 정지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 조작판이 틀리면 또 당황해서 못 누를 수도 있으니 못 눌러 놓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다음 T0500 자홈 공고입니다. G50 S500 자 그다음 G97 S500 자 그다음에 이제 정회전이죠. 정회전 자 G00 자 홈의 위치가 자 여기 하나는 두 개네요. 그저 같은 경우 뒤에서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41을 기준으로 자, G00.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아까 저희가, 치수가 여기 구한 값이, 자, 34.66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35로 보고, 자, 그럼 39로 가면 되겠네요. X 39점, 안전거리죠? Z 5점, T0505. 자, 절삭료 M08. 됐죠? 자, 그 다음에 Z로, 자, 요 위치가 41입니다. Z-41점. 자, 그 다음, G01. 자, X 값이, 자, 여기 얼마냐면 22죠? 자, 그러면 X 22점, F0.08. 자, 그 다음에 G04, P1000. 자, 다시 G00에서 들어줘야 되겠죠? 안전 높이까지 X 39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6입니다. 홈이. 그렇죠? 6인데, 요 구간입니다. 근데 이미 3, 1위는 절삭을 했어요. 그럼 남은 게 2죠? 자, 그럼 W2점. 그렇게 하면 됩니다.
W 2점 하면 오른쪽으로 2mm 가죠. 자, 다시 G01에서 한번더 해야 돼요. X 22점. 자, G04 피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 높이를 다시 G00, X39점으로 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앞부분이 이제 홈이 들어가는데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Z-20점. 자, 20으로 앞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 절삭. 자, 여기는 12네요. 자, 그러면 G01, 자, X12점에 F0.08. 그쵸? 자, 그 다음 G04, 피천. 자, 그 다음에, 자, G00에서, 자, 노 안전 높이가 이번에는, 자, 26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면 30이네요. X30점. 자, 앞쪽보다 조금 더, 그렇죠? 작죠? 그래서 30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 5mm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이었을 때보다 한 칸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W1점. 자, 그 다음에 G01X12점. 자, 그 다음에 G04 피천.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 여기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G00X30점으로 반드시 들어서 빠져야 되겠죠? 자, X150점, Z150점.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정 취소. 자, 공구 보정 취소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M00. 자, 그 다음에 T0700. 자, 이번에는, 자, 홈, 나사, 외경 나사입니다. 자, G50, S500. 자, 그 다음에 G97, S500. 정회전. 됐습니다. 자, 그 다음 G00. 자, 나사의 시작점. 자, 16이니까 X20점. 이 피치가 1.5죠. 자, Z2점. 자, 그 다음에 T. 0707, 자, 절삭료 M08.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G92, 자, X, 자, 16에서 일단 0.7을 빼보면 15.3이 첫 번째 절입이죠. 자, Z는 한 비치 더 가서 20에서 5를 빼주니까 여기까지가 15죠. 자, 근데 한 피치만큼 더 가니까 마이너스 17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F2점.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절삭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절삭이 됐고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자, 참고의 예로, 일단은 기능사에서 주어진 거 보면요. 피치가 2일 때, 자, 0.5 한번 뺐습니다. 그쵸? 0.5, 아, 0.7, 25, 밑에 거죠? 0.7 뺐고요. 자, 그러면 15.3 빼기. 자, 그 다음에 0.5, 2회 절입, 두 번째 절입. 자, 마이너스 0.5. 자, 그럼 14.8. 자, X가 두 번째가 14.8입니다. 14.8. 자, 3회 절입이 0.38, 두 배씩이죠? 마이너스 0.38. 14.42. 자, X가 14.42. 자, 그 다음에 4에서 0.24를 빼줘요.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0.24. 14.18. X가 14.18. 자, 그 다음에 5에는 0.2를 빼주네요. 마이너스 0.2. 13.98. X가 13.98. 자, 그 다음에 6회 0.16 마이너스 0.16 13.82 X가 13.82 됐죠? 자, 그다음 0.1 0.1 빼줍니다. 그러면 X가 13.72 자, 그다음에 X가 13.62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 6에서 마이너스 1.19 산의 높이 마이너스 1.19 13.62 그렇죠? 아,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복귀 G00 X150점 Z150점 절삭률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보정 취소. 자, 그 다음 주축을 정지 M05
자, 그럼 그다음 프로그램 종료, 그다음 마지막 퍼센트. 자, 이게 조금 도면이 조금 헷갈려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VCNC로 한번 보죠. 자, GVCNC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잘 됐는지. 자, 일단 단면 두번 치고요. 자, 그다음 외경 1.5씩 절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0분의 1을 다 깎으셔야 돼요. 세팅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1번 공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사.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홈 공구. 1번 6mm 구간. 자, 5mm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자, 나사.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